네, 이번엔 우리 주변 모든 것들의 역사를 찾아 떠나는 여행, From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이상 꼭 하는 것, 바로 양치질이죠. 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칫솔이 발명되기 전까지 많은 이들이 충치로 고통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프롬에서는 지구상 최초의 칫솔을 찾아가 봅니다. 현대사회의 대표 질병 중 하나인 충치. 충치는 단음식 때문에 생긴다고 알고 있죠. 바로 이점 때문에 충치의 시작은 농경사회에서 인류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왔는데요. 런던 자연사박물관의 고인류학자인 루이스 험프리 박사는 15,000년 전 수렵 채집사회에 살았던 고대인들에게도 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먹던 도토리와 귀리, 콩과 식물 등이 심각한 치아 부패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충치는 문명사회에서도 여전히 골칫거리였는데요.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무찌르고 절대왕권을 확립한 엘리자베스 1세는 충치 때문에 치아가 새까맣게 변할 정도였고,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태양왕 루이 14세도 충치로 모든 치아를 다 뽑아 평생을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류는 오랜 시간 충치와의 전쟁을 벌여왔고, 충치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도 계속됐는데요. 지금껏 알려진 것중 가장 오래된 칫솔의 형태는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뭇가지의 한쪽을 씹어서 솔처럼 만든 막대기였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처럼 주로 향기가 나는 나뭇가지를 씹거나 이를 쑤셔 입안을 청결하게 했다는데요. 인도에서는 님트리라는 나무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미스와기라는 나뭇가지로 입안을 살균하고 구취를 없앴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치를 예방하기에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죠. 오늘날과 같은 칫솔의 시초는 1500년경 중국에서 발명된 것으로, 대나무나 동물 뼈에 돼지 털을 박아 만들었습니다. 이 칫솔은 여행자들에 의해 유럽으로 전파됐고, 돼지 털 이외에도 말총이나 오소리 털 등으로도 만들어져 치아 사이에 음식물을 제거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데요. 죄수였던 영국의 윌리엄 에디스가 1780년에 세계 최초로 칫솔 회사를 세우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프랑스의 생화학자인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 이론을 발표하면서 세균 덩어리인 동물모 칫솔은 위기에 처하는데요. 1938년 듀폰사가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나일론 칫솔을 개발하면서 보다 안전한 칫솔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20세기에는 칫솔의 기능도 더 다양해졌는데요. 뒷면에 치약이 부착된 칫솔부터 세정액이 뿜어져 나오는 칫솔, 손잡이에 거울이 달린 칫솔, 그리고 양치질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전동 칫솔까지. 오늘날까지도 칫솔의 진화는 거듭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만약 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인류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칫솔이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겠죠?